안녕하세요. 참닥터 회원 김중입니다. 두피 문신, 탈모 문신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 자체가 잘 됐다, 잘못되었다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이게 순서에 따라서 전혀 다른 결과가 생기기도 하는 걸 그걸 논하고자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탈모가 있는 분들이 가장 많이 오해하시는 게 내가 탈모가 있어서 두피가 비쳐 보이는 이유 때문에 문신을 선택을 했어요. 올바른 선택일 수 있는데 여기서 몇 가지 변수가 있으니 꼭 사전에 확인하고 인지하고 선택하시면 후회나 문제가 차후에 발생될 가능성이 줄어든다는 거예요. 자, 한번 볼게요. 이분은 M자 탈모가 있는 분인데 문신을 했단 말입니다. 작은 사진으로 보시면 잘 모르겠죠? 우리가 뭐한 수십 미터 전방에서 누군가가 와요. 생각 별로 없잖아요. 근데 이렇게 되는 수가 있잖아요. 왜? 점점 오고 있는데 이 사람이 아 이게 이런 모습이라고 하면 제가 어떠한 주관적인 견해를 주입하지 않을게요. 이런 모습이에요. 다른 분이 측두부와 전두부 그리고 라인에 문신을 하셨는데 이런 느낌이에요. 어떤 분이 미용적인 목적으로 이마가 넓잖아요, 다소. 괜찮죠. 사진상으로 괜찮은데 일단 가시적으로는 거리가 있어야지 받아들일 수 있는 결과가 돼요. 요즘 제가 유튜브를 보니까 탈모 조금 있다고 해서 머리를 밀고 닷 점을 찍는 문신을 하신 분들이 점점 늘어나는 것 같고 우리 상담 오신 분이 이렇게 오신 거예요. 이게 다 점이 보이거든요. 이분도 정말 우리나라 탑 클래스의 문신샵에서 하신 건데 이게 이제 영상으로 보던 것과 본인이 직접 경험한 거는 다르더라는 거죠. 왜냐하면 영상적으로 보면 이보다도 더 흐리게 보이잖아요. 그럼 멀리서 보면 뭔가 그럴듯한데 이걸 확대를 하고 확대를 하면 머리카락은 길고 있고 이 문신은 점이다 보니까 그렇다고 이 머리카락 길이처럼 실선의 문신도 있기는 있거든요. 근데 그게 결이 달라요. 이분을 멀리서 보면 아무 문제 없어 보이잖아요. 이분이 구레나룻을 문신한 거예요. 근데 이게 길이로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문신해 주신 분이 이분의 머리카락 길이의 느낌을 좀 살려보고자 문신을 덤이 아니라 실선으로 한 건데 이분 또한 스타일적으로 봤을 때 다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이식을 했고 이게 이식 결과거든요. 비교가 되세요? 문신의 결과와 이식의 결과가. 근데 만약에 옆 구레나룻에 드러난 부위고 이식하기 용이한 곳이니까 이식을 했다. 물론 결과 자체도 다른데 이분 같은 경우는 정수리란 말이에요. 보시면 까맣게 문신을 했는데 왜 이렇게 반짝거리게요? 문신하면 두피가 반짝입니다. 탈모가 있으신 분들이 싫어하는 것 중에 비쳐 보이는 것보다 반질거리는 걸 싫어해요. 그래서 민머리이신 분들이 반질반질 거린다 그러잖아요. 첫 번째 이유는 이 탈모이신 분들이 반짝거리는 건 이게 두피에 유분이 있거든요. 근데 이게 머리카락이 덮지를 못하니까 유분기가 다 보여서 이기도 하고 탈모가 있으신 분들이 유분의 분비가 더 많아서 이기도 한데 문신을 하시는 분들은 문신 자체가 두피를 반짝이게 해요. 유분의 그 느낌이 아니에요. 그리고 오히려 머리카락이 없는 상태에서 문신을 하면 점이 다 보여요. 휑한 거는 휑한 거대로 보이고 점은 점대로 보이고 그래서 결국은 더 까맣게 칠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제 숯검댕이 되어버리는 수밖에 없거든요. 검은 점을 지우기 위해서는 이제 다 덮어야 되는 거니까 이러한 문제가 있는데 사실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두피 문신은 두피의 면역 반응을 일으켜요. 염증 반응을 일으켜요. 그 문신을 하는 잉크 안에는 철가루가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냥 액체가 아니에요. 오히려 철가루를 머금고 있는 액체예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두피에 주입을 했을 때 두피에 있는 외부 물질을 탐지하고 장벽에서부터 막고자 하는 세포가 있거든요. 대식세포, 그러니까 병정세포가 이게 무슨 검은색 물도 아니고 세상에 중금속이 들어왔다고 야 막어 해가지고 중금속을 포획해서 거기서 사멸한 시체가 문신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두피가 일단 변성을 일으켜요. 처음에 말씀드렸던 이 순서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저희는 어떻게 말씀드리냐면 사실 이것도 옳진 않아요. 모든 사람들이 두피가 어느 정도 비쳐 보이잖아요. 탈모가 있고 없고를 떠나서 박서준 씨, 이영자 씨처럼 정말 일반인이 가질 수 없는 밀도, 풍성함, 굵기까지 있으니까 촘촘하면서도 굵으니까 뭐 두피가 안 보이는 분들은 이례적인데 탈모가 있으신 분들은 근본적인 목표가 그분들이거든요. 그러면 조금이라도 두피가 비쳐 보이면 까만색 흑채를 하고 다니는 흑채 말이에요. 흑채도 막 딱 보면 검은색 석탄을 모자 쓰고 있는 듯이 오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옳지 않거든요. 두피는 다 보인단 말이에요.
한 10년 전에는 두피 문신, 탈모 문신이 지금처럼 만연화되어 있지 않았죠. 그래서 이식을 하는 데 있어서 문신이 초기였다고나 할까요? 근데 한 선생님만 제외하고요. 의사분 중에 문신만 20년 넘게 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분은 이미 탈모 문신, 두피 문신을 오랜 동안 많이 하셨으나 그 외에는 거의 초기 도입 상태였단 말이에요. 그때도 문신을 하면 그래도 6개월 후에 이식을 해야 되고 이식을 하면 기본 생체가 끝난 열흘 후에 문신을 해도 된다고는 했으나 사실 저는 생각이 그렇지 않아요. 이식을 하고 문신도 6개월은 지나야 된다고 생각해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문신과 이식을 같이 하는 건 절대 안 되고요. 제가 생각할 때는 문신을 할 때는 이식을 충분히 하신 다음에 고려하시거나 혹은 정말 내가 너무 급하다. 다음 달에 결혼식이 있는데 가발 쓰는 게 오히려 더 티가 날 것 같아. 나는 한 곳에만 약간의 가마면 가마, 전두부면 전두부에 부분적인 탈모가 좀 있어서 여기만 좀 가리면 좋을 것 같다는데 요즘 사실 흑채가 너무 져서 흑채를 쓰죠. 예전에는 흑채가 요즘 같은 흑채가 아니어서 문신도 좀 한다고 했었는데 요즘은 흑채를 저는 차라리 더 권고하고요. 그런 목적을 가지고는. 근데 이제 우리가 문신을 논하고 있으니 그런 경우에 뭐 문신을 일부적으로 하신다거나 한다면 모를까. 일단 순서는 이식이 먼저고 그 다음에 문신을 2차적으로 고려할 수 있고 문신과 이식을 동시에 하는 것은 제 주관적인 생각으로 그리고 저의 오랜 경험으로는 절대 안 된다. 이건 올바르지 않고 심지어 제가 한 가지 팁을 드려요. 문신과 이식을 같이 한다고 치면 이식한 결과를 확인하기도 애매하실걸요. 수술 받으시는 분들에게 되게 불리해요. 꼬뭇꼬뭇하게 보이게 만들어 놓으면 수술 전에는 하얀 두피를 찍어놔요. 근데 시술과 수술 끝난 다음에 꼬뭇꼬뭇한 걸 해놓으면 이게 수술 결과야, 시술의 결과야. 근데 우리는 수술의 결과가 중요하거든요. 근데 수술은 백모 심어야 될 때 열모 심어놓고 검은 칠을 해놓고 수술 전후 사진을 대략 찍어서 꼬뭇꼬뭇해졌죠? 두피를 가리셨으니 잘 됐습니다. 이거는 올바르지 않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제 입장은 다분히 주관적입니다. 하지만 오랜 동안 경험을 하고 쌓아온 임상적인 데이터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객관성을 백그라운드로 두고 주관적인 주장을 하고 있다 라고 생각해 주시고 우리 채널을 시청하시는 우리 구독자분들에게 어필하기 위함이라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